최문순 도정이 이번에 좀 차별화된 정책이다라고 네. 소개가 되고 있는데 네.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죠. 네, 뭐 강원형 취직 사회 책임제 말 그대로 취직을 사회에서 책임지겠다. 간단하게 설명하면 정규직 일자리를 이제 정규직을 채용을 하면 강원도랑 각 지자체에서 1인당 월 100만 원씩 지원을 해주겠다. 네. 네, 두 번째로는 기업에다가 이 한 명을 이제 채용할 때 최소 3천만 원, 네.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융자를 지원하겠다 하는 건데 이거 갖고 또 논란이 많습니다. 강원도의 최문순 지사는 고용을 가지고 도민들의 어떤 소득을 유지하게 해주겠다. 기본 소득이 아니라 네. 돈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일자리를 통해서 만들어내겠다. 뭐 이런 차원에서 이제 내놓은 이제 정책인데 네. 야, 근데 이게 또 뜯어보니까 만만치는 않죠. 그렇죠. 네. 강원형 취직사회책임제의 총 예산이 3,888억 원입니다. 아. 일단 이번 추경에 올린 심의 올린 예산은 일단 490억 원, 올해 사업 예산 490억 원 하고요. 중소기업 육성기금 400억 원을 출연을 했는데요. 일단은 원안대로 다 통과가 되긴 했지만 사실 예. 도의회 시선은 곱지는 않았어요. 어. 왜 그러냐고 하면 일단 너무 시급하게 추진을 하다 보니까 도의회에서 이거를 원안대로 통과시켜주면서 단 조건들이 있어요. 일단은 뭐 재원 분담이나 이런 지원 대상 등에 대해서 지자체하고 충분한 협의를 하고 진행을 해라. 그리고 둘째로는 영세 상인들이나 이런 중소기업, 이런 소상공인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를 해라.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업 추진 실적에 대한 수시 평가를 하고 그 부분을 의회에 보고를 해달라. 그러니까 사실 의회에서도 승인을 해주면서 이런 부분이 불안한 거죠. 여유 있게 검증을 못했는데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세심하게 살펴달라는 주문을 많이 했습니다. 조금 이제 눈길이 가는 건 뭐냐면 우리가 네. 그동안에 도의회에서 비판 기능이 약하다, 견제 기능이 약하다. 왜냐하면 강원도의회 자체가 지금 민주당이 전체적으로 다수 의석을 갖고 있으니까. 그런데 네. 최근에 좀 이례적으로 강원도의 정책에 대해서 비판이 좀 많이 가해진 사례였던 것 네, 같아요. 네. 그동안에 다 원안 통과되고 그랬잖아요.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이 여러 가지로 지적을 많이 했더라고요.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지적 중에 좀 뭐 눈여겨볼 만한 것들은 그런 것 같아요. 이렇게 한다 그래서 그럼 일자리가 그렇게 만 명씩 정규직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있을까? 그러니까 코로나19 때문에 가뜩이나 좀 기업들이 어려운 상황인데 한 달에 100만 원씩 물론 뭐 그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이 지적은 조금 도의회에서 지적한 부분들도 우리가 계속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. 네, 맞습니다. 여기 뭐 결국은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최문순 지사의 정책이 다시 또 넘어간 사례가 된 건데 네. 그래 이거 갖고 좀 말이 맞습니다. 결국 거수기였다. 왜냐면은 뭐 이런 논의를 했다면 네. 이런 문제가 있었으면 이거를 찬성하지 말고 반대를 했어야 되는데 결국 찬성하지 않았냐 하는 네. 게 있기 때문에 결국 또 이제 시민사회 단체들은 야, 결국 도의회는 또 거수기였다. 뭐 이런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어서요. 육아기본소득 하고 나서 1년 후가에 자료를 냈을 때도 네. 뭐 출생률이 늘었다라고 이렇게 분석된 자료를 나왔는데 그 자료를 놓고도 뭐 좀 말이 많았잖아요. 이거는 그 부분만 이렇게 해서 부풀린 거 아니냐라는 이런 의혹도 있었는데 이번에도 똑같이 일자리 만 개를 늘린다고 하는 거를 또 이렇게 1년 후에 목표 달성했습니다 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좀 더 촘촘히 저희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.